누구든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은 있을 겁니다. 진지한 이야기도 가벼운 이야기도 그런 친구와 함께라면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이런 부담 없는 이야기 친구가 되기 위해 6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.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,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. 오늘은 대망의 1회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? 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술을 한 잔 하고 시작할 걸 그랬나요? 취중진단 팟캐스트 당신의 금공강 할 수 있었는데 술 한 잔 안 마셨어도 솔직하고 술자리보다 즐거운 토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대망의 첫 에피소드 술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. 인간관계 와 그럴 때 또 그걸 확인하려고 들면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이 정도의 감정인데 아닌 거면 말을 해줄래? 라는 식으로 확인을 하려고 들면 보통 떠나가요. 왜냐면 정말 그것밖에 안 됐던 애정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간 만큼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와요. 3화 주제는 바로 자존감입니다.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.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건데 카푸치노는 거품이 있잖아요. 근데 그 거품까지도 카푸치노의 하나잖아요. 그 거품이 맞아요. 있어야 카푸치노인 거니까. 그래서 원래의 성격과 사회적 인격이 조금 다르더라도 둘 다 나인 거니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뭐랄까 자존감을 높이고 그 회의감을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오늘의 주제는 하나만 선택해 어서 해주세요. 아깝다. 오늘의 주제는 하나만 선택해 어서 yes or yes 가 아니라 하나만 선택해 yes or no 바로 선택입니다. 그럼 그런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딱 뭐 친구 한 명과 사랑하는 상대 한 명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친구는 정말 한 10년 지기 친구고 네. 여자친구는 이제 만난 지 한 1년 된 친구다 아 여자친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랑을 선택해야 돼. 그 10년 지기 친구는 평생 못 보는 거예요. 10년 동안 알고 지냈으면은 뭐 못 볼 걸 다 보고 했으니까 그냥 이제 보내줘야죠. 잘 있어. 뭐 해외로 떠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다. 그런데도. 아 그러면 그거는 양해를 구해야죠. 시즌 1 마지막 에필로그는 여기서 슬슬 마무리하고 당신들의 금공강은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들으실 수 있고 다들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